자, 다정한 남자입니다. 오늘은 매장에 있는 블루통 스킨크 밥 주는 날이에요. 이 블루통들이 수입 들어오고 나서 이제 꾸준히 분양 가다 보면 이제 아픈 아이들이 많이 남거든요. 그 아픈 아이들한테는 좀 특식을 먹여줘야 돼서요. 그 먹이는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. 자, 오늘 만들 거는 바로 이제 귀뚜라미하고 밀어무서 끈 푸디바이트. 자, 일종의 개밥 같은 걸 만들어 줄 거예요. 딱 겉으로 봤을 때 비주얼이 좋진 않아요. 토사물처럼 생기긴 했는데요. 그래도 블루텅은 애초에 냄새 나고 들어온 걸좀잘 먹거든요. 야생에서도 좀 죽은 동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사회적으로 좀 결여된 것 같은 그런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제작을 해줄 거예요. 자, 일단 준비물이라고 하면요, 이 귀뚜라미하고 밀어면 준비했으니까 다음으로 푸디바이트, 그다음으로 칼슘제를 준비할 거예요. 칼슘제는 이게 엑소테라 칼슘제인데 이게 제일 저렴하고 확실하게 쓰기에 좋더라고요. 요즘에 이거를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. 자, 만들어줄 때 앞서서 이제 이 푸디바이트를 섞어줄 건데요. 이제 이거 물이랑 섞으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약간 건더기가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질 거예요. 이걸 젓가락으로 덜어내서 먹일 건데요. 이 귀뚜라미하고 밀어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이 제품이랑 섞어서 먹일 거예요. 자, 만드는 건뭐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. 저는 이런 식으로 밀어미랑 귀뚜라미를 통에다가 부어준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이 푸디바이트랑 섞어줄 거예요. 자, 여기 첫 번째로다가 만들어 놓은 푸디바이트가 있는데, 이 푸디바이트는 물이랑 섞어주면 이렇게 덩어리가 된다 했잖아요. 그땐 점성이 아주 높아져요.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밀엄과 귀뚜라미를 섞어주는 거예요. 사실 갈아줘도 되는데,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그 믹서기를 아주 그렇게 베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요. 자, 이제 푸디바이트를 섞어줄 거예요. 또 이건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부어줘요. 그냥 탁탁탁탁 틀어준 다음에, 그리고 나서 칼슘제도 섞어줄게요. 귀뚜라미들이, 칼슘제는 한10% 정도는 섞어줄게요. 자,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줄 거예요. 정민씨, 물좀 따줘요. 자, 정민씨가 이거 좀 영상 좀 잡아줄 수 있어요? 스피커 막으면 정민씨도 막히게 될 거예요. 네. 자, 물을 약간 넉넉하게 부어줄게요. 블루통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많으니까. 자, 이렇게 섞었으면은 이제 비벼줄게요. 너무 약간 좀 물이 많아가지고요. 이럴 때는 가루를 조금 더 섞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섞어주면은 다시 한번 더 비벼줘요. 자, 이제 귀뚜라미하고 밀어물로다가 충분히 영양적인 푸디바이트를 만들었어요. 사실 이렇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. 푸디바이트 자체로만 먹이셔도 되긴 하는데 곤충이랑 섞어주시면은 조금 더 애들이 먹을 때 많은 영양분을 섭식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귀뚜라미나 밀어먹은 분말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을 직접적으로 먹이는 편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자, 블루통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찍고 있어? 네. 자, 우리 노던 블루통한테 한번 먼저 먹여볼게요. 자, 냄새를 맡았으니까 바로 먹기 시작할 거예요. 잘 받아 먹죠. 이 나무 젓가락을 주는 이유가 핀셋으로 좀 애들이 입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주는 게 조금 더 애들한테 안정적이죠. 아, 아니요. 그 저희가 그 황기정과는 국내에 먼저 들어온 애들이 번식이 돼서 사이트 등록이 된 거고, 현재는 수입이 금지라서 사이트 안에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. 네. 자, 먹였으니까 저는 약간 먹이 주는 텀을 주고 있어요. 잘 먹는다 해서 한번. 그리고 사육장 나한테 판 사람 내가 찾아가지고. 스탑해줘. 자, 두 번째 아이도 먹여볼게요. 그래도 먹어봐. 지금 잠결에도 이렇게 뭐 받아 먹잖아요. 저기 자, 일로와. 자, 플라잉 피딩이라는 거 보여드릴게요. 먹기 싫대요.
자, 넣어주고 다른 아이들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잘 먹이는 애들 아닌데 얘는 또 가끔씩은 좀 일용할 양식을 주긴 해야 돼요. 모조도 잘 먹는 애들이라서. 뭐야, 너무 고급져서 못 먹는다. 자, 여기 얘는 약간 역동적으로 줘야 돼. 싫대 안 먹나 봐요. 친구 나눠 줘볼게요. 비어디들은 확실히 성향이 갈려요. 애들이 한번 먹어본 애들은 잘 먹는데 아직 안 먹어본 애들이 이게 먹이로서 인식을 못하더라고요. 어우, 욕심은 그냥. 한번 들어가. 얘네는 그 생각이란 게 없는 것 같아. 얘 두 마리는 먹을래? 에이, 먹어. 아우, 그래. 저기 됐다. 자, 노던 주자. 자, 마무리로 이 노던 블루통도 밥을 주고서 끝내도록 할게요. 아, 자. 역시 사람 손에서 번식된 아이라서 그런지 밥 먹을 때도 좀 얌전해요. 정우씨 여기 손을 떨어요. 굶었어요? 아니요. 밥 먹고 왔어요? 네. 술을 그만 마셔요, 술을. 그 기분 드시. 이 알코올이 정우씨 뇌를 지금 잠식하고 있어요. 아닙니다. 아, 이 바보 같은 놈한테 나. 오케이. 자, 아무튼 직접 만들어준 음식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요. 남은 음식들은 이제 개체들 사육장에다가 조금씩 덜어서 넣어주면은 지들 알아서 배고플 때마다 나와서 주워 먹을 거예요. 자,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오늘 아이들 다 잘 먹어줘서 보기 좋습니다. 우리 노던 블루통도 서둘러서 돼지가 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. 평방.